백투스쿨을 앞두고 정승진 후보가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최대 일간지 스타레저가 로이조 후보를 주목했습니다. 뉴저지 꼬투리의 한인 시의원 배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가을 늦더위가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투스쿨을 앞두고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미팅에는 다음 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승진 후보와 한인 단체들이 참석해 교육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189 다니엘 카터비어드 중학교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백투스쿨을 앞두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늘 미팅에는 뉴욕 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도 참석해 교육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주 16지역구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정승진 후보는 같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시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뉴욕주 다른 도시들에 있는 학교보다 예산을 적게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교육 예산 배정을 최우선시하겠다며 공정한 예산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뉴욕시의 공립학교들이 6 빌리언 달러를 더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요즘 신문에도 안 나와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예산 배정에 있어서 공정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회장은 오는 4일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오전 8시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학교의 주요 일정 설명 및 교사 소개를 하는 패밀리 나잇 이벤트를 개최한다며 한인 학부모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체에서 패밀리 나잇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소개하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지 않고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하루 이틀 다룰 수가 있거든요. 한편 오늘 미팅에서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 입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목고 입학 전형이 다양해지면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주류 언론이 한인 로이조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저지주 최대 일간지 스타 레저도 조 후보를 주목했습니다. 든든한 한인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유대계표까지 끌어안게 되면서 민주당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타레저는 최근 뉴저지주 민주당의 기대주로 로이조 후보를 지목하고 그가 출마한 연방 하원 뉴저지 5선거구를 뉴저지주에 주목할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뉴저지주 올 중간선거에서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의 재선이 확실시돼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연방 하원 3선거구와 5선거구는 민주당 내에서 기대를 모으는 선거구라고 설명 했습니다. 선거 전략가 줄리 로진스키는 3선거구 다음으로 주목할 곳으로 5선거구 로이조 후보를 꼽으며 그는 박식하고 세련되며 공격적인 후보라고 평했습니다. 신문은 또 뉴저지주의 가장 보수적인 의원으로 티파티의 후원을 받고 있는 스캇 가렛 의원이 지난 2002년부터 이 선거구에서 6선을 달성했지만 이번에는 조 후보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후보는 상당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든든한 기반으로 최근에는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버겐, 퍼세익, 서섹스, 워렌 카운티를 아우르는 5선거구는 지난 2011년 선거구 재조정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한인 시의원 배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 포트리 교육위원인 피터서 의원이 포트리 시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했는데요. 현재 포트리 타운 의회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임한 존 골드버그 포트리 시 의원의 공석을 메울 시 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가운데 현 포트리 교육위원인 피터서 의원이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포트리 민주당 위원회가 피터서 의원을 선출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최근 피터서 의원은 버겐 카운티의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과 시 의원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9일 피터서 의원은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 출마는 공식 철회했습니다. 서 의원은 본선거 전까지 골드버그 시 의원의 공석을 메울 후임 의원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포트리 민주당 측은 서 위원 등 최종 후보 3명을 놓고 포트리 타운 의회가 최종 선택을 한다며 서 위원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시 의원 임명식은 다음 달 11일 타운 의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뉴욕 한인회가 장학생을 선발해 오늘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저 뉴욕 한인회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뉴욕 한인회 장학금 수여식. 한인회 장학위원회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한인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 14명을 선발해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조병창 전 뉴욕 한인회장이 설립한 존 파운데이션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잘 성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모국을 위해서도 앞으로 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꿈은 서로 다르지만 한인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한인사회의 보탬이 되는 재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 하나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런 한인회의 후원으로 저도 제 꿈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기에 저 또한 진화되고 커져가는 미주 한인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전공인 교육자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며 한인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인회 장학위원회는 앞으로도 한인사회에서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홍기입니다. 간편 공항 검색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학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공항 입국장에서 유학생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2차 입국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름방학 기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유학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 대한 2차 입국 심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F1 비자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과거 유학생 신분으로 한 번이라도 입국한 기록이 있는 방문객의 경우에도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차 심사에서 나홀로 여성은 일단 의심을 받거나 문자메시지까지 검사하고 정밀 면담에 응한 뒤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 단속국은 지난해 보스턴 테러 사태 이후 모든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 연수 비자 소지자 대상, 유효 비자 소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이후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2차 입국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승하기 전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충격은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한 실업률은 타인 중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력에 비하면 평균 임금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내 거주 아시아계의 경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주 한인들의 평균 실업률은 5.3%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계 평균 실업률은 3.3%, 중국계와 인도계 각각 4.4%, 베트남계 5.0%였습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이후 다음 해의 한인 평균 실업률은 8.5%였던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계 전체 평균인 7.5%보다 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특히 한인 평균 실업률은 2000년도 초반 2.0에서 3.9%를 보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며 실업률은 6%대 초반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타인종 간의 평균 임금 격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주당 한인 평균 소득은 $992로 인도 $1,291, 일본 $1,100, 중국 $1,094에 이어 네 번째로 나타났지만 대졸자 비율이 58.7%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평균 임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학력, 시민권, 영어 구사력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때 한인들의 평균 임금 지수는 68%입니다. 백인 평균인 74%에 비해 낮았고 중국이나 히스패닉보다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철과 열차 참사, 이와 함께 객차 내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객차 내 감시 카메라 설치가 추진됩니다. 뉴욕시 전철역에는 전철역 입구 등에 4천 개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내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차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 검거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뉴스데이는 최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가 객차 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인 안기숙 씨 등 4명의 희생자를 낸 메트로놀스 열차 탈선 사고 당시 기관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진 후 기관차에 감시 카메라 설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반 객차에도 카메라를 부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살바토르 아레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기관차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객차에 카메라를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이에 대해 오는 10월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카메라 설치 작업은 2015년 2분기부터 시작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도 즉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객차 내에서는 총 37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크레딧카드 사기,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뉴욕시경이 크레딧카드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크레딧카드 도용 여부에 대한 확인 요령까지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크레딧카드로 계산하고 팁을 포함할 때 끝자리 수를 0으로 맞추지 말고 끝자리 금액을 남겨라. 뉴욕시경의 조언입니다. 은행 보안 담당자는 금액을 보면 크레딧카드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대부분 카드 정보가 도용된 뒤 사기단에 의해 빠져나가는 금액은 끝자리 센트 금액이 0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크레딧카드 명세서에서 금액이 센트가 없는 경우는 사기단에 의해 사용되거나 결제된 사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자신의 크레딧카드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형 유통업체 타깃에서 고객의 크레딧과 데비카드 정보 약 4천만 건이 유출됐고 지난 2월에는 메리엇, 쉐라톤, 웨스턴 등 유명 호텔들에서도
고객의 카드 정보가 대거 유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카드를 확인한 결과 카드 정보가 유출됐거나 도용됐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카드를 쓸 때 가급적 데빗이 아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잘못 사용된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최대 $50까지 청구하지만 데빗 카드는 이틀이라는 기한이 넘어가면 $500까지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절이 지난 9월의 날씨치고는 너무 뜨겁습니다. 어제 오늘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예년과 달리 시원한 여름을 보낸 탓에 더위가 더 느껴집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선선했던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9월에 접어들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2도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조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9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더위는 토요일 밤 비가 내린 뒤에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는 7일에는 최고 기온이 75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비교적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은 역시 75도로 화창한 가을 날씨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인들의 최대의 명절 추석은 화창한 날씨 속에 큰 보름달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